안녕하세요. 방송합니다. 짧은 방송. 와, 시 두 개 읽는 거 하려고 그래요. 오랜만입니다. 이 밤이 다 지나가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겠지. 사랑이 울고 있다네. 이별을 앞에 두고서 나팔꽃이 한참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팔꽃이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먼저 허영자님의 나팔꽃. 아무리 슬퍼도 웃음일랑 울음일랑 삼킬 일. 아무리 괴로워도 웃음일랑 잃지 말릴. 아침에 피는 나팔꽃 타이르네 가마니. 그런가요? 나팔꽃은 그런데 저는 침묵 같았어요. 먹보라 나팔꽃은 침묵 아닐까요? 이 늦은 여름까지 기다렸다 피는 가장 늦게 피는 꽃 아닌 여름꽃 아닌가요? 침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말을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월아 멈춰져버려라. 내일이 가지 못하게 내일이 가지 소리 두 개 가려고 그래요. 다음 곡은 당신도 울고 있네요. 누가 울고 있을까요? 달라고요? 그럴까요, 이건님? 아, 출석 지나간 지 좀 됐죠? 그런데 올해 제가 바빠서 직녀 얘기를 못 읽었답니다. 직녀 얘기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어, 이거
건 왜 이렇게 되지? 다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제가 다시 갈게요. 먼저 거랑 같이 겹친 것 같아요. 아, 노래. 아, 오늘이 칠석이에요? 지나간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제가 직녀에게 읽어야죠. 한때는 당신을 미워했지요. 남겨진 상처가 너무 아파서. 노래도 그거 들을까요? 아, 그러면 제가 나팔꽃을 읽고요. 직녀에게를 틀고 직녀에게를 읽어드릴게요. 이인님의 아, 네, 문병란 시인의 시를 읽고요. 김원중의 직녀에게를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나팔꽃 이인 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꽃 이혜인. 햇살에 눈뜨는 나팔꽃처럼 나의 생애는 당신을 향해 열린 아침입니다. 신선한 뜰하게 피어올린 한 송이 소망 끝에 내 안에서 종을 치는 하나의 큰 이름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순명보다 원망을 느린 부끄러운 세월 앞에 혀를 안고 익은 사랑, 해를 안고 익은 사랑. 때가 되면 추억도 버리고 떠날 나는 한 송이 나팔꽃입니다. 나팔꽃만 추억을 버리나요? 누구든지 다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추억을 버릴 수 있답니다. 울고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아, 그 다음에 직녀에게요. 이별이 너무 길다 뭐 그런 거죠? 직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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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중의 직녀에게를 나가고 그대 손짓 하는 여인
작가님의 직녀에게는요, 이 가사랑 좀 다른 거 아시죠? 좀 약간 무섭기도 해요. 읽어드릴게요. 직녀에게 문병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적겨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들을 놓아 연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픈 시를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배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우방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둣줄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이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둣들 놓아 슬픔은 슬픔으로 끝내야 한다. 연이나 길죠? 딱 맞춰서 끝났네요. 아, 다음 곡은요. 아, 제가 요즘 벅스를 사용 안 해서요. 조금 약간의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 더원의 사랑아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제시 직녀에게를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 블로그로 가야 되는데요. 아, 나연님 안녕 하세요. 조금 하려고 배터리도 40%밖에 안 채웠는데 되는 데까지 하죠 뭐. 오랜만인데요. 기다림이 없었다면 은하수의 오작교가 수억 년의 사연을 건너 나를 수가 있었을까. 아직도 이별이 되지 못한 너와 내게 그리움이란 단어는 차라리 희망입니다. 기다림이란 말은 끝내 보석되어 박힙니다.
미련한 내 사랑 미련한 내 사랑입니다. 버릴 수 없는 내 욕심에 6시에 일어나서 다음은 좀 위축돼 있었는데요. 삶이 제가 조금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다시 제가 건강해졌어요. 삶이 건강해졌어요.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장윤정 사랑아 갈게요. 슬픈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춤춰야 되는데. 오랜만이다. 나 이거 춤도 안 되는지. 엇박자 춤도 안 되네요. 오랜만이니까. 여기 있네요.
감히 써봐.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완성해서 올릴 겁니다. 여행을 떠나요예요. 제가 오래 할 수 없는 게 배터리가 없고요. 우리 아들내미가 저기 앉아있으면 시끄러워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답니다.
어색해요, 이군님. 옛날 생각나네요. 가만히 커피잔 들고 앉아있는 생각. 그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굿나잇!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